LA 에인젤스에서 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가 한국 시간으로 28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시즌 15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팀이 1대2로 쫓아가던 4회 말 무사 3루와 2루 찬스에서 상대 선발 투수 조나단 그레이의 2구째를 통타 왼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3런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이번 15호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진기록을 세운 선수가 됐는데요. 오타니는 일본을 떠나 미국에서도 투타를 겸업하고 있죠.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은 올해 투수로 4승, 타자로 15개 홈런을 때려내면서 메이저리그 역사 속 인물인 베이브 루스와 지미 라이언과 같은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돌아보면 한 시즌에 타자로 15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하고 투수로 4승 이상을 거둔 선수는 베이브 루스와 지미 라이언 딱 두 명이었습니다. 자, 강정 선수 소식인데요. 네, MLB.com 소속으로 피츠버그 담당 기자를 하고 있는 애덤 베리에 의하면 강정호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로스터에 있고 경기에 뛸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다면 피츠버그 구단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강정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네. 이야기죠. 몸 상태만 괜찮다면 9월 확장 로스터 때 빅리그로 콜업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승원 선수가 블루세이브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위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는 LA 에인절스와 원정 경기에서 7대10으로 패배했는데 2연패 늪에 빠진 로키스입니다. 4회 말 역전을 허용한 뒤에 다시 경기를 뒤집었는데 8회 말 불펜진이 좀 흔들리고 말았는데요. 우승원 선수도 만루 위기를 넘기지 못했고 블루세이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양키스의 다나카인데 9세 걸려 있습니다. 네, 2014년 뉴욕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한 다나카 마사히로가 5년 연속 10승 기회를 다음으로 밀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선발 등판한 다나카인데 5회까지 무실점 포투를 펼치다가 6회 들어서 실점하고 역전까지 허용하면서 승리를 놓쳤다고 하네요. 사실은 뭐 이 9세라는 말이 국적불문하고 뭐 다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일본 선수 소식인데 오타니 쇼헤이가 또 마운드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난 6월 오른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데 2도 염좌로 빠진 이후 마운드에 서지 못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올 시즌 내 마운드에 복귀해서 투타 겸업을 이어갈 각오인데요. 28일 두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을 마친 오타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코치진과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나는 더 이상 시뮬레이션 게임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이제 실전에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